여기는 감자 모종 수미 감자 저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모종어 여기다 하신다 그러고 그래서 밭을 좀 소시랑으로 했고요. 여기는 팥을 심고 여기는 무를 심어놨어요. 여기는 배추 옮겨놨는데 저는 이게 이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가운데만 사면 안 죽는다네요. 다 옆에가 이래서. 근데 모종이 이번 모종이 안 좋아요. 한 140개 해놨는데 쪽파 쪽파 이렇게 많으면은 땅이 좁은 거 아니야? 아니 정장은 또 있어요. 땅 우선 땅대로 쪼개고 나면 또 심어야 돼. 경선이 형 저 쪽파 심으러 왔는가 봐. 하우스 한번 가보려고. 저 땅은 다 해놨으니까 엄마가 심으시오. 와 쪽파 보세요. 며칠 전에 저기는 좀 빨리 심은 거고 여기는 며칠 전에 심은 건데 이렇게나 많이 나버려요. 쪽파는 그러니까 한 날이면 나본다는 게 맞네요. 형님 고추하고 열무했던 하우스에 왔는데요. 여기 이제 쪽파 하려고 노타를 쳐놓으시는데 쪽파가 조금 늦었다 그러네요. 다른 분들은 다 심었는데 심심해서 낚시나 좀 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저번에 여기서 엄청 많이 잡은 데인데요. 오늘은 붕어 30cm 이상 된 거 하나 잡으려고 바늘도 좀 큰 거로 바꿔가지고 왔어요. 유튜브 보니까 뭐 바늘 매는 법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. 한번 기대해 주세요. 오늘은 30cm, 40cm 한번 잡아볼게요. 항소개구리가 있는지 엄청나게 크게 온. 여기는 여우면 나와버려요.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번 사이즈네. 저번 사이즈 예쁘죠? 제 뺨이 20cm 거든요? 한 25 이렇게 되겠어요. 확실히 바늘을 큰 걸 깼더니 좀 큰 게 나온 것 같아요. 얘는 조금 커가지고 일단 담가놔 봤어요. 어제 제가 그 꼬막 영상 올렸잖아요. 진짜 꼬막 좋아하신 분들은 그 집에 한번 주문해 보세요. 꼬막하고 소라도 아주 맛있더라고. 소주 좋아하신 분, 또 꼬막 엄청 좋아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네. 제가 좋은 것만 부탁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. 장사하니까 뭐 싸고 이렇게 싸게는 못 드릴 거예요. 몇 개 더 줄지는 몰라도. 그나마 한 30cm 이상짜리만 좀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. 입질이 참 자주 오니까. 예, 제법 크죠? 얘도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네요. 재보니까 거의 그 사이즈. 오늘 좋아요. 근데 30cm는 안 돼.
제법 힘을 써. 30cm 한번 가자. 이 큰 곳에 큰 놈 하나 없으려고. 우와, 이거 좀 크다. 오, 이건 좀 커. 제일 클 것 같은데. 여차마자 뭐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당겼는가 모르는데 금방 던지자마자 찌가 들어가 버렸어요. 1초 만에. 가만 있어. 또 잡았다. 또 잡았어요. 와, 이번에 컸는데. 아, 너무 빨리 쳤어. 이 처리 때 온 느낌이 틀렸는데. 아, 묵직하게 있던가 떨어져. 확실히 큰 놈들은 제가 낚시를 못하기도 못해 더 기다렸었나 본데. 아, 아까. 다른 놈들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쭉 털이 딱 확 휘어진 느낌이 난다고. 아, 이거 잡았으면 30cm짜리인데. 아, 한 번만 더. 걸었다. 와, 오, 수초 안에 갇혔어요. 야마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? 야마 비와 일 안 나와? 배터리가 한 5%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몇 번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큰 게 좀 하나 물었었는데 요 앞에 풀 속에 좀 있어가지고 땡겨버렸더니. 이게 낚싯대가 좀 오래된 거거든요. 떨어져 버렸어요. 통째로. 이제 집에 가야 되겠네. 비도 오고. 여러분 집에 갑니다. 이게 한 25cm 이상 되는 거. 한 10마리 정도 돼요. 형님이 저 주라 그랬는데 전화 오시면 저 잡아놨다니까 드리려고. 엄마는 여기 시장 가서 판다. 여기 시장 가서 돈만 내면은 하루 종일 가서도 잡겠어요. 밤에 가면 큰 게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. 전화기를 처음 본. 전화 좀 시켜야 돼.